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감사하고 또 모든 교육자님들이 저희에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늘 교인들에게 전화하시고 안부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기 위하여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는 한국에 있는 이제 무슨 건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그 은행에서 돈 내려는 통지가 갑자기 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돼 있고 그런데 그돈 액수가 3만 불이에요. 근데 며칠 내로 내라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와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고 막 걱정했는데 그 날짜도 또 일주일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 내리는 날짜가.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기로 다 이렇게 비행기표까지 다 사놨었는데, 하루 전날에 그게 한국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친구가 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리로 이제 우리 친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대리로 다 은행에 가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우리가 가야만 됐었는데 그렇게 안 가고도 하루 만에 그렇게 해결이 됐고, 제가 늘 새벽 기도했지만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적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는 생각 안 했으니까, 전혀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 카메라를 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특별히 더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를 새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